아무래도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사 전달에서 제일 좀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러운 세상인데 이 영원히 남는 곡이잖아요. 곡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사를 굉장히 신경 써서 쓸때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깎아 내리거나 이런 가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모두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막 누구를 깎아 내리고 막 누구를 나쁘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조금 배제하면서 누구나 들어도 다 이렇게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곡들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에 중점을 뒀고 그 도현이라는 친구가 제 태민이 때부터 같이 앨범 작업을 한 친구인데 그 사이 한 8년 넘게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너 음악 별로 안 하냐? 너도 안 하냐? 이러면서 조금 그랬었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다시 만나서 제가 아무래도 멜로디하고 가사는 쓰지만 이런 트레디한 어떤 리듬이나 여러 가지 악기들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약하기 때문에 도현이란 친구가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서 확실히 좀 제주에서 제가 혼자 썼기 때문에 조금 올드할 수 있는 곡도 조금 더 세련되게 좀 세련된 사운드로 도움을 줘서 잘 만들어줬고 이번에 그 사이커델릭 래퍼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래퍼들이 워낙 유명하지만 그 친구들은 아직 신인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인데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누나가 한다면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하고 막 리스펙트 한다고 하고 그런 말들이 별거 아니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 이렇게 핫한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아직 있구나 날 도와주고 싶어 하고 같이 협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